아 진짜 선생님들 저병하거든. 야 선생님들 장난 아니야. 선생님 다이빙까지 할 수 있다. 저도요. 얘들아 이게 보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얘들아 다이빙 할 때 입에 해가지고 입에 써가지고 이제 다이빙을 해야 되잖아. 네. 다이빙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쇽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아 처음 먹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철푸더 물한테 사대기 받는 거예요. 알았죠? 철푸더 무슨 이런 이제 얘 나오면 이제 여기가 심박해져 있어. 알았지?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이제 안 다니는데 다녔을 때 되게 뚱뚱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게 팔이 안 나가니까 빵 해가지고 빵 해가지고 엄청 빨개진지로. 맞아 맞아 그러나니까 좀 괜찮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오늘 얘들아 오늘 서진이 웃기 맞았거든. 지금 제 지금 척추 아파.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좀 진지하게 적어볼게. 참 얘들아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자 너희들 목소리를 보고 질문할게요. 이쪽까지 500번 할 건지 5번 할 건지 알았죠? 5번이래. Hello everyone. Hello teacher. 합격. 왜 안 떠나야 돼? 아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자, 하나 펼쳐볼게요. 자 오늘 얘들아 이거 저 교재표 봐. 아 교재표 그 전에 자 우리 이거 다 추천 다 했나? 네. 추천 다 한 사람 주고 아직 못한 사람 갖고 있다가 내한테 끝나고 나한테 반납해. 네. 추천 다 하고 가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네. 잠깐만. 다 했어요. 어? 추천 다 했어? 네. 얘들아 이거 펴. 고음부터 추천 다 했어? 네. 우리 서진이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너 가져. 저 구운부 안 했어. 구운부서 추정 안 했어? 좀 추정 나와요. 가자. 일단 신신 할까? 네네. 자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이거 너희들 컨덕터. 자 같이 한번 해. 자 얘들아 한번 볼게요. 나이빙 히스코. 자 얘들아 우리 품사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당황스럽게 계속 그대로 됩니다. 그 선생님 요즘 전에 준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네.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어 똑같은 말이네요? 잠깐만요. 선생님아 내 모든 말이 웃기지. 나는 지금 진지하게 수업 중이거든요. 얘들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재능충이라고 해요. 알았지? 나는 진지하게 수업하고 있어. 근데 애들이 다 깍깍깍깍 이러고 있어. 자, 여기 왔다. 자, 얘들아, 우리 수업 시작했네. 자, 눈 감아. 자, 명상합시다. 마음속에 폭포를 그리세요. 폭탄. 폭탄 말고. 웃기지 말라고 이제. 서진이 죽는다고. 폭이 너무 강조돼서 폭포를 하세요. 자, 저, 자, 10초만, 10초만. 명상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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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Okay, open your eyes. 자, 좀 차분해졌죠? 내가 좀 차분해진 것 같아.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아니 뭐야 그거 웃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웃어. 가만히 쳐 보는데. 어떤 한 학년 아이는 내 수업을 학교에다가 따라 저기. 학교에 가가지고 막 내 유튜브를 틀지 않나. 어떤 애는 가가지고 진짜 막 이러고 다닌지 않나. 내 유행어를 만들고 있어. 자, 가자 볼게. 자, 자,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발품도 우리 지겹게 봤다 얘들아 맞지? 네. 자, 얘네들 몰라 틀리는 말. 이.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는 어디로 간다 따라해봐 주먹밥 뭐라고? 주먹밥 주먹밥 주어 목적어 뭐와 뭐라고? 주어 목적어 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달달달달달달달 암기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네 암기해야 돼 알았죠? 네 얘들아 이거는 암기 맞아 이거 암기가 돼야지 앞으로 수업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 얘들아 그래서 네. 이거 책 앞에 보면은 쭉 여러분 암기할 게 다 정리돼 있어요 얘가 돼 있으면 앞으로 수업 들을 때 되게 편할 거예요 네 알았지? 자, 오케이. 잠깐 대명사 뭐라고? 대명사. 자, 얘들아, 너희들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어려웠죠, 얘들아, 맞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보이죠? 네. 많이 보이죠? 그만큼 안 깨서 그래, 얘들아. 자, 대명사 누구를 대신해 쓰는 말? 명사. 네, 명사를 대신해 쓰는 말. 알, 자, 어디 들어간다? 주먹밥. 그렇지, 여러분 주먹밥 뭐라고? 주먹밥. 주먹밥 뭐라고? 주먹밥.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똥사 뭐라고? 똥사. 자, 우리 동사들 동사는 뭘 나타내는 말? 동사빠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라고? 동사빠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우리 맞춰서 근데 진지하게 수업 중이야 너무 아파요 안 웃겨서 안 웃겨서 허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이렇게 하고 아, 이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오늘 수업은요 웃기고 있지 알았죠? 나도 진지하게 소개할게요. 자, 볼게요. 자, 얘들아, 따라해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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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보충해서, 누구를 보충하는 말, 명사를 보충하는 말. 뭐라고? 명사를 보충설명하는 말. 자, 명사를 보충설명하는데, 여러분 수식도 적어, 수식도 하고요. 보충설명합니다. 우리 배웠었죠, 얘들아. 수식도 하고 보충설명한다. 써주세요.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에 들어가고 뭐 자리에 들어가는 데 있어? 얘들아, 명사 수식 우리 구문 분석 자리값으로 뭐라고 그랬죠? 한수 문지 안 되겠다. 야, 여기 얘들아 내가 이것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아 이제 이거 쓸 거예요. DN 이게 뭐예요? 데스노트 와! 이름이 다 적히면 얘들아 숙제가 거예요. 알았죠? 네. 한수 쉴 때보다 되게 좋을 거야. 네. 여기서 스터디 노트예요. 뭐 하고 싶다고? 아니,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거 있으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하면 좋을 거야. 자. 서진아 울겠다, 울겠어. 아니 어떤 애 내 수업 처음 들었는데 울더라고. 왜요? 웃다니. 계속 웃어. 아니 난 진지하게 수업을 했거든. 난 진지하게 수업을 왜 웃는 거지? 왜 웃는 거야? 그 선생님 생긴 게 너무 웃겨요. 아니. 그래서 그 아이한테 수준을 배워줬어요. 하트. 자, 자 얘들아 부사 뭐라고? 부사. 부사는 여러분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거예요. 뭐라고? 명사 빼고 다 꾸며. 네, 명사표 다 꾸몄는데 동사, 형사, 부사, 문자, 정체, 수식 시작! 동사, 형사, 부사, 문자, 정체, 수식 자, 여러분 얘는요 문장 성분 한마디로 자리값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 알았지? 자리값 역할을 할 수 없고 수식 성분 역할을 한다 즉 없어져도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지? 자, 다음 전치사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예요 뭐라고? 전치사 자, 전치사인데 여러분 전치사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알았지? 네. 여러분, 여기 있는 계량으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자. 그 다음, 자, 따라해봐. 접속사, 뭐라고? 접속사. 단어와 나눠,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 뭐라고? 단어와 나눠,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 좋습니다. 자, 감탄사, 와우! 와우! 끝. 감탄사 수정이 안 나와요. 와우! 어, 이렇게? 네. 근데 오케이 하다. 선생님, 방금 제가 조금 말했어요. 오, 피지컬. 피지컬. 선생님은 얘들아 선생님 헬스장이거든요. 네. 헬스장 다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내가 목표가 근육 퇴직이라고 목표해 근육 퇴직 그게 뭐예요? 근육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근육 퇴직이라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떤 선생님이 나하고 뭐 하는지 알아? 뭐예요? 선생님 그거는 근육 퇴직이 아니라요 돼지가 운동을 해서 돼지 근육이
제가 공사해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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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완전 동사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완전 동사가 뭐냐면요, 자 주어와 동작이나 상태를 완전하게 설명해서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뭐라고?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따라해보자.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뭐라고?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동사. 자 얘들 1, 2, 3, 4, 5연식 중에서 네 주어 동사라고 끝나는 게 있네. 네 1형식. 네 이거 1형식 동사예요. 와 잠깐 얘들아. 네 나랑 소파하면 얘들아 팬이 빠르르 움직여야 돼 얘들아. 나랑 소파가 있는데 얘들아 유튜브 보듯이 아 이러고서 안 돼요. 알았지? 그렇지. 서진아, 이때는 나의 몸을 내가 통제할 줄 알았지. 괜찮아요? 자, 찾아볼게. 자, 얘들아, 동사 혼자만으로 주어의 동작의 상태 알 수가 없대. 항상 보호가 필요해. 어, 보호가 항상 필요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형식입니다. 네, 이거 이 형식 동사예요. 알았어요? 네. 2형식. 알았지? 아, 보어를 항상 필요로 하는 동사 몇 형식 동사? 2형식. 그렇지. 자, 불안정 자자자 불안정 동사 뭐라고? 불안정 동사. 자, 항상 보어가 필요한 동사 뭐라고? 항상 보어가 필요한 동사.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어서. 자, 얘들아 자동사랑 타동사 개념 하나 알려줄게. 자동사는요. 동사가 나타나는 동작이나 작용에만 주어에 미치는 동사로 여러분 미칠 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뭐라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야. 자, 여러분 얘는 대표적으로 1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시 쓰는 거 그냥 이해만 해. 이거 무슨 뜻이야? He runs. 무슨 뜻이야? 그는 달린다. 그렇지, 그는 달린다. 여러분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해서 타동사 뭐라고? 타동사. 자, 타동사면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다 뭐라고? 목적어가 필요한. 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얘들아 자동사 타동사 솔직히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죠 얘들아. 한 방에 못 써줄게. 얘들아 목적어죠? 네. 자, 우리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얘 타동사예요. 타동사야. 네. 타동사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아, 오토, 네. 오토바이예요. 아, 오토바이야. 그래서 야! 목적어! 너 뒤에 타! 알았죠? 네. 얘들아 어떻게든 볼 수 있도록 잔쟁이 알았죠? 자, 자 목적어! 너 뒤에 타! 뭐라고? 맞다. 목적어! 너 뒤에 타! 그치? 여러분 다시 한번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다시 한번 타! 자 목적어 누구 태우는 거야? 누구 태워? 목적어 태워. 네. 자, 얘들아 타동사는 누구 태우는 거야? 목적어. 다시 한번 타동사 누구 태워? 목적어. 타동사 누구 태워? 목적어. 타동사 누구 태워? 목적어. 목적어 필요 없어 없어. 이거 미친 분 없어. 목적어 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필요 있어요. 알았지? 알았지? 자, 여러분 자동사는요. 야 목적어도 그냥 자. 나 뭐 필요 없어. 목적어 필요 없는 거야. 알았지?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수여 동사 뭐라고? 수여 동사. 여러분 수여 동사가 이거 교장 선생님이 잘하죠? 얘들아 교장 선생님이 맨날 너희들 잘하면 뭐 줘요? 아무것도 안 줘. 교장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렉스강 예비 중일 TX2 강재훈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잖아 맞지? 앞으로 나서면 시상식 올라가가지고 위 학생 3장을 수영. 네, 수영. 알았어? 네. 아, 얘들아 뭐 상장 수영인데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아니요, 들어봤어. 들어봤죠? 어, 저수영해야 돼요. 네. 자, 얘들아 수영 동사가 무슨 뜻으로 정상하냐면 주다 동사 뭐라고? 주다. 주다. 여러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다. 주다. 주디 아니에요, 주디 아니야. 근데 왜 주다 동사로 아니에요? 약간 한자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짚고 있어요. 죽지 마. 아니, 단어 시험도 들으니까 자, 괜찮았어요. 어, 사실 얘들아 여기 있는 거 한자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재현이가 지금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사실은 영어를 받아들였을 시기가요 일제 강점기 시점 때 영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까지 됐어? 자 시간 2분 어.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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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자 대답 못하면 야 백년기 작아질 거예요. 아! 나하고 시간 있나 보네. 얼굴이 너무 무서워. 서진이요. 이럴 수가. 너 어제 테레비 안 비겼니? 아니요. 저녁에다가 허리 삐었어. 아 진짜? 저녁은 어떻게 허리가 삐어? 비염 비어. 비어요? 병하다가 삐어. 같이 운동했어? 아니요. 저병했어? 응. 병하다 허리가 꺾여? 병하다. 아니 저병하다 다음날까지 아프면 한 번 가자. 다음날까지. 아니 근데 삔 거니까 한 며칠 갈 수 있어. 맞아. 자 허리가 좀 심한 게 비어. 아, 떠드는 거 다 있나 보네요. 자, 아니, 내가 진짜 가려고! 어디 가? 자, 시작. 자, 완전 동사가 뭐예요? 동사만으로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해서 보어가 필요 없는. 그렇지! 잘 쓰네. 얘들아, 완전 동사네.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뭐라고? 여러분 동사 혼자만으로 완전하게 설명하면서 완전 동사예요. 뭐라고? 완전 동사. 완전 동사. 뭐라고? 완전 동사. 완전 동사. 여러분 완전 동사 몇 형식? 일형식. 뭐라고? 일형식. 뭐라고? 일형식. 좋아요. 누구시죠? 3, 2, 서진이요. 자, 서진이요. 불완전 동사가 뭐예요? 항상 보호가 그렇지 좋습니다. 동사 혼자만으로는 주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 동사 뭐라고? 보어가 필요한 동사 불완전 동사 뭐라고? 불완전 동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 뭐라고? 보어가 필요한 동사 That's good. 자, 써주 누구신 거야? 채윤이요. 재훈아! 아 재훈이 재훈아! 보고 있죠? 재원아, 다음은 안에 갖고 와라지.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어도 떡떡떡떡 되게 많이 날린다 수업에 한번 들어오면 돼요. 선생님, 그 재원이 왔어요? 아, 재원이 얼마 안 왔어. 학교장. 그러니까 얼른 나오라고 좀 얘기해 주죠. 우리 재원이. 자동사업은? 저요? 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말하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그렇지 얘들아 지금 공부할 때 얘들아 여쭤봤느냐 하고 막 백회 쓰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백회 쓰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들아 알았지? 공부하라는 거야 얘들아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기 싫어 다 하나 보여 여기 있어요 해봤자 얘들아 너희 실력 안 늘어 알았지? 네 알았지?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자, 채연아 누구시키면 3, 2, 1 네. 자, 채연이가 해볼게요 아니, 자, 채연아 자, 타동사가 뭐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요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뭐라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뒤에서 아야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자, 그 다음 채연아 누구시켜봐요? 서진이요 자, 서진이 수렴동사가 뭐예요? 동사의 동작이든 작용의 대상이 두개 필요한 동사 아, 그렇지, 두개 필요한 동사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동사라 그랬죠? 주다 동사 뭐라고? 주다 동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요 동사는 그러면 우리 수요 동사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형식 1, 2, 3, 4, 5 형식 중에서 몇 형식일까요? 저는 4형식 그렇지 뭐 4번? 4형식 그렇지 지금 당황해서 4형식 4형식 4형식이 아니에요 4형식 자 얘들아 목적어 두 개 믿죠? 자 목적어 두 개 목적어 두 개인데 몇 형식이나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4형식이다 여러분 4형식이야 얘들아 옆에 됐어? 네 아니에요 천천히 빨리 적어 천발 쟤 왜 이러고 있을게요? 어? 쟤 왜 이러고 있을게요? 또 지금 삐져 빼야 되잖아 그럴 수 있지 우리 선생님 귀여워 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들아, 이거 우리 지금부터 얘들아. 문장의 구성이어서, 저 여러분 문장 성분에 대한 건데요. 문장 성분이
했어요? 자리까. 그렇지 맞습니다. 잠깐만 자리까 뭐라고? 자리까. 자리까 뭐라고? 자리. 자리까 뭐라고? 자리까. 자리까. 자 그래서 얘들아 주인 자 주어인데 얘들아 주어 더 쉽게 그러니까 주어는 따라해봐. 문장의 주인공 뭐라고? 문장의 주인공. 그렇지 주인공 해석 어떻게 한다? 은근이가. 은근이가 뭐라고? 은근이가. 좋아요. 자 그다음 명사네 명사 뭐라고? 명사대비가. 자, 그다음에 이런 위치인데 이거 여러분 지금 아직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문장의 맨 앞 부분 접속사 뒤 뭐라고? 문장의 맨 앞 접속사 뒤. 제가 여기까지 좋아하네. 문장의 맨 앞 접속사 뒤. 그러면 내 안 돼. 안 돼. 다시 한번 문장의 맨 앞 접속사 뒤. 문장의 맨 앞 접속사 뒤. 자 우리 체육팀 해볼게요. 시작. 시작. 문장의 맨 앞 접속사. 자 우리 동사는 지극했어요. 자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고 화답을 했을 때고 동사고 주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먹자고 뭐라고? 먹자고. 을을 이게. 자 품사는 누가 들어가? 명사 대명사 뭐라고? 명사 대명사. 자, 얘가 들어가는 건 타고사 뒤에 쓰기도 하고요. 전치사 바로 뒤에 쓰기도 한다라고 볼 생각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네. 자, 그 다음, 보어는 누구를 설명해줘?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 뭐라고?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여러분, 보어가 들어가 있네. 보충해준다고요. 보충해준다고요. 네. 주의공이에요. 주어예요. 알았죠? 아니, 이렇게 보면 돼. 됐어? 네. 자, 그래서 네. 여러분, 얘가 아까 전에 이 보어는요. 불안전 자동사 뒤. 아까 불안전 자동사는 누구를 필요하다고 했어? 보호관의 보호. 목적관의 보호. 그렇지, 보호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죠? 그래, 목적어 뒤라고 나뉘는 게 5형식입니다. 자, 마지막 수식어는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수식하고요, 형사가 부사가 들어간다 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5분간 쉬고. 자, 초점 못 따라왔는데, 초점 빨리 해주세요. 품사도 초점해, 얘들아. 떴어요. 아, 선생님 이렇게 대단하다가. 아이고. 괜찮아. 그러면 자, 가자. 야, 이 수영 누구랑 가? 부모님이랑 시간이? 동생이랑 같이. 아, 동생도 있어. 동생 몇 살이야? 어디가? 동생이 2학년이었대. 얼른? 어? 어? 그럴 수 있지. 아, 2학년? 자, 어디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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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재원아 하고 있죠. 썸네일 이걸로 해줄게. 내 얼굴로 해줄게. 같이 재원아 하고 있지. 좋아 재원이. 자.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오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어 돼요. 원래? 와? 너 와? 오실게요. 학원 뭐 굳게 더 재밌을 거야. 알았지? 오면 안 돼. 자 같이 보자. 자 얘들아 우리 지극히 봤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거 암기가 됐잖아. 이제 이거 보고 너희들 나을 줄 알아야 돼. 자 1형식 동사가 자 동사 지 혼자만 쓰고 뒤에 뭐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완전 자동사 말하고 완전 자동. 그렇지. 어 잘했어 우리 채연이. 저 채연 잘했으니까 이름 지어줘야지. 자 더 잘하면 내가 플러스 점 줍니다. 알았지? 플러스 점 줘. 뭐야? 플러스 1 다 적히면 내가 상품이 줍니다. 알았지? 어. 다 해봐, 엄마. 칭찬 말고. 칭찬 말고.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아,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완전 하면서 자동사다. 이제 이해됐니? 네. 됐어? 자, 두 번째, 이 형식.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뭐라고? 주어 동사 보호. 오케이, 좋아요. 강체. 어? 강박? 강박. 강박. 어? 네? 강박. 너 서진이 주어. 없어요. 선생님, are you okay? 메이니. 오케이, 좋아.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 꺾이는 마음이야? 꺾이지 않는. 그렇지. 자, 뭐 하려고 했어? 어? 숫자 두 배로 주려고 했어. 자, 볼게. 자, 보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불안전 자동사 뭐라고? 불안전 자동사. 자, 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지 혼자서 못 써요. 그래서 불안전한 자동사다 쓰면 되겠고요. 자 볼게. 얘들아 타동사에 타동사는 아까 전에 누구를 태운다고 그랬어 뒤에?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를 태운다 그랬어요 얘들아. 그래서 3형식이 완전 타동사 뭐라고? 완전 타동사. 자, 그 다음 이렇게 4형식은요 목적어가 두 마리가 나와요 얘들아. 맞죠? 네. 자,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우리 해석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기억나지? 네. 자, 그래서 얘들 보고 우리가 완전 타동사 뭐라고? 완전 타동사. 자, 이건 다른 말로 수여동사 뭐라고? 수여동사. 수여동사 무슨 뜻? 목적어가 그래프야. 목적어가 두 개 오는 문자. 아, 두 개 오는 문자 맞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다가? 주는 동사. 네, 주다. 주다 동사. 오케이, 잘했어요. 어? 자, 그럼 여러분 얘는요 뒤에 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가 지 혼자 있으면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불완전 타동사 뭐라고? 불완전 타동사. 자, 여러분 얘네들을 여러분 표시해봐. 얘네들 주술관계다. 뭐라고? 주술관계. 주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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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관계. 적자생겨. 환경에 적용하는. 어? 어? 바뀌었어요. 왜 반전됐어요? 왜? 강박 제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자, 이렇게 했어? 아니요. 어디 갔지? 뭐가? 이것도 없어지면 안 돼요. 팬이 뭐한가? 너 뭐 팬 먹니? 야 여기 이거 아니야? 아니요. 너 팬이 왜 사와드렸어? 자 그럼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1형식을 할 때 얘들아 길어질 수 있어요. 얘들아 문장에서 문장 성분 중에서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얘들아. 맞죠? 네.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 그래요. 뭐라고? 부사. 부사. 우리 1형식이 나와있는데 동사까지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주인공이랑 동사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네. 얘들아 1형식일 때도요 질문이 그러니까 우왕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얘들아? 네. 알았지? 어떻게 해요? 우왕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엄청 길어질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이야. 아? 어? 이런 식이야, 얘들아. 나 젊었을 때 매우 빠르게 다닐 수 있다. 얘들아, 부사도, 얘들아, 내가 얘기했죠. 부사는요, 부사는요, 문장 성분에서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부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봐, 부사가 나와서 줄줄줄 길어줄 수 있다고, 얘들아. 알았지? 자, 그래서. 필요 없는데 괜히 달라붙어서. 맞아요. 맞아요. 쓸모 없는데 달라붙어서. 대신에 얘들아, 부사 역할이 있죠. 문장에서 감초 역할을 해줘요.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해. 알았지? 나는 난 밥 먹는다. 이거라면 나는 맛있는 밥을 먹는다. 느낌이 나서.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수식 성분인데 이 수식 성분이 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 오케이, 알았니? 자, 길어지는 게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생겨먹은 일단 골자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려고 얘들아. 지금 진도를 나가면서 해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 골자들을 먼저 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 얘들아. 알았지? 자, 네. 자,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뭐 나온다 했어? 보호! 그렇지, 보호 다음에 했다, 보호자리 품사 누가 들어간다 했어? 명사. 그렇지, 명사 해놨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뭐라고? 명사, 대명사, 형용사. 좋아요. 너무 잘했어. 자, 근데 이 불완전 자동사가 여러분들 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리했네. 우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외암기. 왜 암기? 암기. 그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암기. 얘들아, 이거 암기 맞아요. 암기 맞아. 죽어가고 있어야지. 아니죠, 아니죠. 아, 아, 오, 예. 그러면 다음 주목이 없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지? 야, 너 진짜 다음 주까지 뭐 병원 가야 돼, 너. 아, 진짜 심각하게 빈 것 같은데. 야, 저병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근육이 놀랐나 보다, 그러면. 근육이 놀란 거야,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레인을 딱 걸렸어? 아니, 그냥 어이 삐졌어. 왠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삐졌어. 자, 집중하자, 집중해서 보자. 자, 여러분 상대동사네. 상대동사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요 뒤에 분사가 형용사랑 부사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죠. 누굴 찍어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돼. 왜? 보호자리니까 얘들아. 맞죠?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돼.
문제 낚시로 형상을 부사 중에서 저렇게 많이 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 가지 이상의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거 2형 시동사 얘들 알았지? 정원아, 2형 다섯 가지 이상 말씀. 네.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다 외우는 거 아직 모르니까 다섯 개까지 정도만 외워보자고 얘들아.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쌤 앞에 적었어요. 자, 다시 해보자. Be, become, get, grow. 뭐라 남아? Be, become, get, grow. Go, come. 뭐라 남아? Go, come. 자, 여러분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삐삐가 끄끄거리고 있어. 뭐라고? 삐삐가 끄끄거리고 그렇지, 삐삐가 끄끄거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배가 가다가 왔는데 달리다가 돌았어요. 뭐라고? 가다가 왔는데 달리다가 돌았어요. 그리고 자빠졌어요. 뭐라고? 자빠졌어요. 여기까지 외워줘 얘들아. 프로메이커가 있는데 저건 잘 안 쓰기는 해요. 솔직히 다시 한번 삐삐가 끄끄거려요. 뭐라고? 삐삐야 끄끄거려요. 가다가 오다가 아, 가다가 오는데 달리다가 돌았고 넘어졌어요. 뭐라고? 가다가 오는데 뛰다가 돌다가 넘어졌어요. 알았죠? 얘들아, 얘네들한테 중요한 점. 뒤에 보호자리 부사 누가 들어간다? 형용사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 뭐라고? 형용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나오는 게 이, 여기 전체가 이형식 동사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형식 동사예요. 처음에 더 많이 나오는 건, 따라해봐. 감각동사 뭐라고? 감각동사. 감각동사. 우리 얘들아,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계속 내가 할 때마다 시각 왜 아픈 걸 리듬을 타고 있는 건 도대체 시각 자 서진이 괜찮죠? 자 얘들아 기분 나쁜데 자 얘들아 뭐처럼 보이다가 따라해봐 look, seem, appear 뭐라고? look, seem, appear 다시 한번 look, seem, appear 뭐라고? look, seem, appear 자 뭐처럼 들리다가 sound 뭐라고? 무엇처럼 들리는 사운드 자 냄새가 뭐뭐하다는 스멜 냄새가 뭐뭐하다는 스멜 맛이 뭐뭐하다 테이스트 뭐라고? 맛이 뭐뭐하다 테이스트 느낌이 뭐뭐하다 필 뭐라고? 느낌이 뭐뭐하다 필 자 여러분 얘네들 뒤에 여러분 형용사랑 부사 중에서 누구 찍어야 돼요?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찍어야 돼요 왜? 얘네들 몇 형식 동사라고? 몇 형식 동사? 그렇지 2형식 동사라서 그래요 얘들 알았지?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볼까? 버진이는 지금 죽고 있어. 그렇지. 버진이는 괴롭게 수업하고 있다. He loves you, though. 이 중에서 누구 찍어야 돼, 얘들아? Beautiful. 그럼 그림을 찍어야 돼. 왜? 앞에 무슨 동사? 강강. 그렇지, 강강동사 혹은 이형식동사가 나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걸 왜 낚시를 많이 했냐면 그는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낚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에 이형식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그냥 말에 맞는 거 부르면 안 돼요? He looks beautiful, he looks beautiful, 리보다 He looks beautiful, 부터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를 그리플로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요, 영어를 많이 봐서 이거는 이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국인도 이제 미칠라 그래요. 야, 시우야, 왜 끄면 안 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오,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이걸 보고, 선생님, 이거 그냥 그리플 정답 아니고, 내가 그거 영어를 많이 봤거든. 단지. 영어를 많이 봤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필승교 저 사왔어. 뭐 뭐지? 뭐가 없으니? 언니야, 전철이고, 전철이고, 집중하자. 네. 집중하자. 자, 얘들아, 이형식 동사가 나와있으면 뒤에 누구 찍어야 돼? 결론은? 형용사. 근데 그런 거 정확하게 찾아야 돼. 왜냐면 고등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막 꾸며주는 말들이 막 들어가고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얘기 못하면은 나중에 눈물 흘리고 못 봐요. 네. 알았지?
자, 얘들아, 이렇게 됐어? 네. 자, 시간 30초. 외워. 물어볼까? 시작. 저, 외워. 저 자, 이 밑에 관이 있다고 외워봐. 그 밑에. 오. 강박동사. 강박동사가 누구누구 있는지 외워봐. 가회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느낌이 모모하다 아니라 모모한 느낌이 든다 되잖아요. 네, 돼요. 됩니다. 재훈! 왜? 강동사에게 봐. 네? 강동사에게. 룩, 심, 어필, 모모처럼 보이다. 순서 상관없어요? 스멜, 모모, 냄새가 모모하다. 사운드, 소리가 모모하다. 필, 느낌이 모모하다. 세 개 나왔나? 맛. 테이스트, 모모한 맛이다. 잘했습니다. 자, 완벽해요. 자, 이제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자, 여러분, 모모처럼 보이다. 뭐라고? 모모처럼 보이다. Looks in appear. Looks in appear. 모모처럼 들리다. 모모처럼 들리다. Sound. 냄새가 모모하다. 뭐라고? 냄새가 모모하다. Smell. 자, 맛이 모모하다. 뭐라고? 맛이 모모하다. Taste. 느낌이 모모하다. Feel. 느낌이 모모하다. Feel. 자, 여러분, looks in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 시작. Looks in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
막 애들이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나 이것 좀 해줘야니까 걔네들이 막 진짜 막 이러고 있고 진짜 내가 영향력이 있나 보다 내가 봐 믿음감이 있어요 어? 믿음감 믿음감이 있어 아, 여러분 저의 그 정의예요 선생님이 뭐지? 웃으면서 수업을 해줘야 하지만 웃지 않는 실력을 보여줘 낮춰 네 Are you okay? 우리 서진이 할아버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볼게 오오 자, 자 여러분 사형식 뭐라고? 사형식 그렇지 물버림 맞아요 물버림 자 여러분 사형식인데 사형식은 자 수요동사가 들어간다 해서 수요동사 뜻이 뭐라고? 주는 동사 주다동사 뭐라고? 주다동사 그래서 주다동사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뻑뻑하면서 따라하니까 주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오가 들어간다 아이오가 따라해보자 간접목적어 뭐라고? 간접목적어 이게 아이오가 indirect object의 약자인데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왜 얘기했냐면 저 잘난 척 하려고 잘했죠 선생님 그 저기 직접목적어 바로 안 D-O-L 점이 없어요 어 그래요? 점 찍어주세요 찍으면 되죠 그럴 수 있지! 내 점 안 찍으셨어요? 너 이거 공격 안 했지 내가 아니요 새벽이 나와서 맞아 어 그렇군요 점이 썼지만 그렇지 아버지 재미가 좋아요 지금 나 누가 제일 잘생겼어? 쌤이요 그렇지 와 자, 재미 완성, 재미 칭찬. 자, 정말 이게 정말 이거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자, 볼게. 잠깐만, 채영아 뭐라고? 네? 뭐라고? 점 뭐? 뭐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Are you okay? 너의 별명이 Are you okay야. 점점 바뀌고 있어. 지금 선생님 변한 거가 있어. 아, 선생님 좀 바뀌었어요 지금 단어가 자 볼게 얘들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간접목적어는 따라해 뭐라고? 에게 직접목적어는 명사랑 대명사가 들어가는데요 명사랑 대명사가 들어가는데 그럼 해서 어떻게 을를 뭐라고? 을를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우쌤이 서진이에게 사탕을 주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네 오케이? 예를 들어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요 사물이 들어가요? 사람 왜? 사람 너 사탕에게 서진이 주다? 사탕이 그렇지 여러분 여기 사람이 들어가 보통은 알았지? 네 얘들아 나 보통이라고 그랬다 보통은 사람이 들어가요 여기는 직접 목적어 사람이 들어갈까 사물이 들어갈까? 사물이에요. 여기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사물 들어가면 인신매매예요. 알았죠? 그래서 안 돼. 자,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얘가 몇 형식이라고 그랬죠? 사형식. 그렇지 사형식 뭐라고? 사형식. 자 사형식인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어. 삼형식으로 네. 전환해서 쓸 수 있어 얘들아. 3형식으로 정하여 쓸 수 있는데 자 3형식 정하여 쓰는 게 똑같이 주어 나오고 똑같이 동사 나옵니다 누가 먼저 튀어나왔냐면 얘를 먼저 나와서 그렇지 직접 목적 먼저 나와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네 변환해서 쓸 수 있다 그래요 자 변환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 얘가 뒤에 이제 명사로 나오는데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해 얘들아 이때 전치사가 필요해 왜? 3형식은 여러분 3형식까지 여기까지 완전 문장인데 알겠죠? 네 맞지? 네. 자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데 이 전치사 세 개는 2, 4, 5 뭐라고? 2, 4, 5 2, 4, 5예요 자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해줄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수요동사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수요동사 1형 수요동사 2형이에요 여러분 여기 3형식도 여러분 얘도 이렇게 쓰면 얘도 주다예요 뭐라고? 주다 주다예요 주다야 자 지금 감이 안 잡힌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지금 우리 재현이 표정 저걸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맞지? 자 얘들아 이거는 강조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 나왔네? 누구 강조야? 사람 강조예요 얘는 누구 강조예요? 사물 예를 들어볼게요 나 재훈이에게 그럼 피를 줬어 누구 강조야? 재훈이 피해 재훈이에게 재훈이를 강조해요 알았지?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 걸 쓰면
난 분필을! 재현이 뭐 하는 거야? 분필을. 분필,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오케이. 짚고 있어요. 약간 맥주 마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 플러스가 재현이. 짜맛있다. 그 다음에 채연이 박제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는 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윤은 안 됐어요. 너 하는 거 봐서. 네. 네. 자,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이게 도대체 왜 바뀌냐면, 아이 게임 힘 뭐 해볼까? 뭐 줄까? 이거요. 해머 해머. 해머? 아니야.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거 머니. 머니. 자, I gave him money. 나는 그에게 돈을 줬어요. 자. 알았지? 네. 자, 돈을 줬는데 얘들아 봐봐. 얘가 했을 때 나는 그에게 간장국수 안 갔을 때 뭐가 엔젤라 그랬죠? 네. 그럼 얘는 뭐야? 직접 목적어. 돈을 줬다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맞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지 얘들아. 맞지? 똑같이 바꿔볼게. 얘를 바꿨으면은 주어랑 동사는 똑같이 써요. I gave는 똑같이 쓰시고요. 얘가 먼저 나올 거야. 얘를 감도로 앞으로 뺐어요. I gave money. 나는 돈을 줬어요. 누구한테? To him. 그렇지. To him. 얘에게 줬어요. 무슨 말이 알았어? 얘들아 이렇게 적어. 옆에 예시로 적어요. 예시로. 자, 위에 쓰는 건 누구 강조다? him 강조예요. 밑에 쓰는 건 누구 강조예요? money 강조예요. 얘들아 이렇게 됐지? 네. 자 얘들아 우리 저치사 기억나니? 네. 완전한 문장 다음에 나는 명사를 이어 쓰고 싶어요. 그때 필요한 게 저치사입니다. 아까 앞에 쓰자 얘들아 맞지? 그래서 저치사 쓰는 거야 얘들아. 근데 저치사 쓸 때 to, for, of인데 너희들 입장에서 선생님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of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얘들아 맞지? 그럼 어떻게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 여러분 얘를 판단하는 건 앞에 있는 이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 동사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 앞에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위에 있는 동사들이 나와 있으면 to를 써야 되고요. 밑에 있는 동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for를 써야 돼요. 다행히 ask는 몇 개 ask는 아 오브는 ask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이건 외울 수 있겠죠. 이런 여기서 걸리죠. 네. 맞지? 자 외우세요. 대리야. 이러면 여러분도 힘들지. 자 아기 거 알려줄게. 따라해 봐. 내 바위가 별로 관심 없이 자.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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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자 얘네들 빼고는 다 이거 두 쓰면 돼요. 네.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지.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시작!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자 우리 재현이 아까 플러스 받았으니까 와 지금 돈이네? 우리 재현이 한 번 하나만 봤어요 네네네자 얘들아 근데 얘들아 그냥 외울 때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로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요 얘들아 여기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선생님? 주다 동사 뜻 수여 수여 네, 여러분 얘네들 전부 다 여러분 계속 콜라 먹은 소리 내지 마세요 괜찮은 거 맞아? 아니 대답은 안 하고 자 얘들아 적어봐 수여 동사 뭐라고? 수여 동사 수여 동사 수여 동사 적어봐 수여 동사 얘들아 얘네랑 전부 다 수여 동사예요 이건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를 했는데 얘들아 얘네들 동사에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그림이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이 한 장이에요. 적어놔봐 그림 한 장. 주답 뜻밖에 없습니다. 자 툴을 쓰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이 한 장으로 씁니다. 자 얘네들 빌리 파츠쿠 얘네들은요 그림이 두 장이나 적어 없어요.
머릿속으로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면 두 장 그려서 볼을 쓰는 건데 얘들아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전부 다 주단 뜻이 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자, 주는 그림 끝. 보내는 그림 보내지 톡 끝. 맞죠? 그 다음 태양 호 끝. 그 다음 페이 지불하는 거 끝. 그 다음에 브링 가는 거 끝. 밑에 거 볼게요. 얘들아 이거 만들다예요. 여기서 수요동사가 있죠. 만들다야 만들어서 주다야. 만들어서 주다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약을 땅땅땅땅 만들어서 약을 만드는 그림 한 장이죠? 네. 가가지고 서진아 여기 두 장 알았죠? 네. 맨드레이크예요. 뭔지 알지? 자 얘들아 볼게요. 바이는 얘가 사서 주는 거죠? 그러면 네. 사주다가 사서 주는 거야? 봐봐. 그래서 서진이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약국 가서 약을 샀어요. 그림 한 장. 그래서 서진아 여기 두 장. 어. 이해됐어? 어. 얘네들은 그림 한 장밖에 안 나와. 밑에 건 똑같아. 얘네들은 그냥 얻어서 주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어서 주는 거고요. 남겨서 주는 거고요. 찾아서 주는 거고요. 선택해서 주는 거고요. 얘네들은 요리해서 주는 거고요. 어. 다들 이해됐어? 네. 세훈이 이해됐어? 네. 서진! Are you okay? Are you okay? 지금까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Maybe. Maybe? Maybe. 방금 거기 하면 허리 힘들어 가는 거야. 오케이. 안 나. 다른 데 고통스러우면 여기는 괜찮아져. 둘 다 아픈데? 재원아 잘하고 있지? 다 지켜보고 있어. 너 혹시 이거 계속하다 걸리면 나한테 혼나. 알았지? 가끔가다가 이거 영상을 계속으로 듣는 간쟁이가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알아? 내가 돌아가네. 얘들아 너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불안정이야. 얘 죽고 있어 진짜. 웨이크 업! 에이! 얘들아 서진아 앞으로 이 생에 살면서 힘든 날이 올 거예요. 알았지? 거기서 꺾어야 돼. 계속 나아가야 돼. 꺾일 거야? 그게 꺾이면 돼. 꺾이면 안 돼.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오양식 뭐라고? 오양식 오양식 뭐라고? 오양식 체인이 잡아줘야지. 체인이 핑크 체인이 핑크 줄여서 체인. This is for you. 그래도 우리 서진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서진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아픈데도 악착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높게 삽니다. 알았지? 자, 지어졌어. 자, 얘들아, 우영식은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형법 뭐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야?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형법. 근데 여러분들, 이 목적어만 지 혼자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말, 보충 설명하는 말, 목적형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서 불안전한데 동사가 필요해서 불안전 타동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어랑 목적형 보호관계 무슨 관계? 주술 관계. 그치? 여러분 주술 관계 뭐라고? 주술 관계.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보호사의 품사 누가 들어갔다 했어? 명사? 형용사. 그렇지. 명사, 형용사, 형용사. 자, 볼게요. 자, 옆에 간단하게 적어보자. S, plus, V, plus, O, plus, O, C. 어시, 어시, 어시가 뭐야? 목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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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목적해봐. 목적해봐. 말해봐. 목적해봐. 목적해봐. 자, 얘네들 관계. 무슨 관계? 주술 관계. 네, 주술 관계인데, 자, 앞에 있는 게 명사하고 대명사라고 했죠. 자, 보호 자리에, 여러분, 아까 전에 형용사랑 또 뭐가 들어갔냐고? 명사가 들어있었다. 맞죠? 여러분 얘는요 얘에 대한 사태를 얘기해주고요. 얘는요 밑에는 얘네들 이 똑같다라고 읽어주세요. 위에 거는 얘에 대한 사태를 나타내주고 얘는요 얘에 대한 똑같다 본격의 관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만약에 병균이 주인공이면 좀 변신하다.
자, 우리 꿈과 희망이 가득 차야 되는 우리 예비 중인입니다. 해피. 해피. 게임인가요? 어, 게임이야. 자, 얘들아 볼게. 해피 품사 뭐예요? 김웨이. 그렇지, 형용사죠, 형용사죠. 여러분, 형용사야. 지금 보면 그가, 나는 글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이거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죠? 따라 선생님. 그가 행복하게 만들었다. 글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두 번째로. I made him. 나는 글을 뭘로 만들었어요? A doctor. 무슨 뜻이야? 의사로 만들었어요. 의사로 만들었어요, 얘들아. 나는 글을 뭐로 만들었다? 의사로 만들었다. 그가 의사이다 똑같아?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네, 똑같아요. 이 문장에서 똑같잖아, 얘들아. 얘네들 똑같다. 왜요? 벌써 끝났어요, 수업이. 왜 벌써 의자 끊어서 끝났지? 3분 남았어. 야, 뭐 했다고 3분 남았어? 그러게요. 냄? 냄? 자, 오케이, 얘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명사랑 형용사 말고도 누구 들어갈 수 있냐? 투부정사, ing, pp, 동사원인 들어갈 수 있다고 일단은 외워주세요. 일단은 외워주세요. 일단은 외워. 알았죠? 넴. 다음 시간 숙제예요. 자, 여러분, 부정문, 긍정문 여기 있는데,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해줄게,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숙제 맞아요,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숙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잠깐. 자, 가방만 싸고 있어도 괜찮아. 아직 일어나면 안 돼.